자, 오늘의 마이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셀트리온 그룹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참, 어떻게 보면 틈만 나면은 이 종목 하는 것 같아.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 시장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보니까 전고점 오늘 뚫었죠? 아, 전고점까지는 뚫지는 못했나요? 셀트리온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예. 아, 전고점까지는 뚫어내지는 못했네요. 거기서 이제 좀 막혔네. 어떤 분야든 간에 예. 하여튼간 52주 신고가 한번 뚫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오는데 요건 좀 아쉽네요. 좀 아쉽고 예.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의 셀트리온 제약의 강세가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제가 보여드린 건 헬스케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7% 이상 오르는 모습으로 거래량이 완전 많이 붙었네요. 여기도 아쉽다. 두 자릿수 넘게 올라 두 자릿수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2%? 이렇게 다시 쭉 내려가는 거네.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많으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 이 재료를 저희가 앞서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긴 한데 그 예. 변종 코로나19가 최근에 그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뭐 한 60명? 하루에 60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기준이 50명이었는데. 예. 아, 그래서 지금 소규모 집회도 금지를 하고 있는 예,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예.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미국 얘기하자면 정말 뭐 끝도 없죠. 하루에. 오늘 예. 6만 명 이상. 6만은 진짜 너무. 너무하지 않나요? 예. 아니, 너무하다고 얘기하면 또 심각하죠. 어쨌든 지금 아프다는 건데. 혹시, 예. 예. 뭐 별 얘기 다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지금 무슨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확진자는 올라가는데 사망자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요. 별거 아니라고. 이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나중에 또 9월부터는 사망자가 또 늘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건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CDC? 예, 그쪽에서 미국 쪽에서 예, 나온 예.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브라질 대통령이 확진자가 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브라질도 좀 심각하잖아요. 예. 예. 인도도 심각해요. 그 예. 뭐 얘기를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마스크를 싹 벗으면서 봐라, 난 괜찮아. 확진자 됐지만 난 괜찮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진짜 세상이 진짜 요지경이구나. 나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그들이 정치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경제는 다시 안 닫을래라는 표현을 하고 그렇겠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람의 입장에서 참 보기 안 좋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예. 예. 이게 진짜 뭐 잘못하면 진짜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 좀 너무 좀 가볍게 생각 아 가볍게 생각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예,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어떤 의도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 변종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치료제가 변종 바이러스에서도 진짜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그렇죠. 관건이 될 수 예. 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변종 얘기가 요즘에 많죠? 막 변종이 막 되는 거예요? 막 된다기보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럽에서 그 유행하는 그런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국내를 중심으로 아시아권에서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하고 조금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이태원을 통해서 이태원 클럽 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그런 바이러스가 좀 변종형이어서 네. 우리나라가 이전만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잘 잡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쪽에 이제 이번에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10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치료제로 지금 되는 아니요. 원래 바이러스보다. 원래 바이러스보다. 1이었다면 효과가 예, 10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장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모습이었죠. 그런데다가 셀트리온이 뭐 질본 쪽이랑 연계를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치료제와 예. 이게 지금 치료제죠? 치료제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항체 치료제.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또 어필이 좀 많이 시장에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갔을걸요? 예, 예. 지금 맞습니다. 현재 2위예요? HLB와 알테오젠을 다 제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 다시 또 2위까지 또 올라갔네요. 예.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지금 1, 2, 3, 4, 2, 4위, 5위까지 보면은 뭐 그냥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오 움직여야 코스닥이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좀 느끼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셀트리온 그룹의 아침의 강세는
이 이슈가 컸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초반에. 네, 네. 그 부분이 확실히 뭐 피부로 막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막 와닿지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뭐 미국에서 6만 명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많이 적응을 좀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안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시장에서 보면 묘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운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 CGN 같은 거 움직이고 그렇죠. 이런 거 보니까 카카오도 네. 오늘 또 5%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대면 쪽도 예,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이 예. 계속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때 그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달고 같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같이 동반해서 살아야 된다. 예. 감기처럼. 그렇죠. 예, 감기도 감기 바이러스도 이게 독감 바이러스 변종 굉장히 많은데 네. 어쨌든 거기는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고 이거 하면 같이 가도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죠. 내려갔다 이럴 거란 얘기네요. 네, 저는 네. 뭐 시장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도 좀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야구도 좀 많이 즐겨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요즘 좀 잘해요. 그래서 승양 얘기 네, 어딘데? 예? 어딘데? 삼성 라이온즈가 좀 잘해서 좀 즐겨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야구 쪽에서도 관중들을 이제 입장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었거든요. 지금? 했었어요. 했었어요. 지난 주가 그럼 안 되겠네. 지지난 주까지 얘기가 했었고 이번 주말에 확실히 해서 몇 명 정도 네. 입장을 시킬지 어떻게 할지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아예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안 되죠. 예, 모임 그냥 자체를 지금 금지하고 예.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요즘에 버스를 타더라도 듬성듬성 앉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자리 있으면 한 자리는 한 자리 남겨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계속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안 될 것 열어놔, 같고. 창문도 에어컨 틀어놨는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조심을 개인적으로도 조심도 하고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갑자기 셀트리온 얘기하다 코로나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근데, 재료가 예. 코로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확산 때문에 또 문 닫을까요? 어떤 곳이요? 나라 문을 닫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집에 다 있어라 그러면은 좋겠어요? 닫지는 아니면,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분위기도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예. 제가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궁금해서 좀 찾아 알아봤거든요. 해수욕장이 문을 이렇게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딱 들어간다. 그렇죠. 그냥 모래사장에 네. 저 너무 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완전히 닫을 수가 없는데 개장을 안 개장합니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인력이 투입될 수가 없대요. 관리 요원이라든지 이런 취업, 분들이 예. 그런 분들이 네. 이제 있어야 그래도 마스크라도 쓰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투입이 안 되면 이제 그냥 다 관광객들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개장을 좀 허용하는. 처음보다 고민은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기업도 예.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예,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락다운 시켜버리면은 경기 진짜 안 좋으니까 이거 안 되고 기업 자체도 조심은 해야 되면서 조금 좀 운영은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그 부분에서 빨리 치료제나 백신 나와라 라고 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네.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그런 네. 의미에서 치료제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거기다 예. 변종과 관련해서 변종에 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정확히 네.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네. 질본이랑 이제 중화능력 평가 시험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밝혔거든요. 지난달에 이미 시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뭐 공식적인 발표에 가깝다고 보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수급적인 흐름을 봤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그 기관과 외국인 막 팔아요. 네. 다
다만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수급적인 흐름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 외국인이 셀트리온 또 잡고 있는 거 보니까 혹시 실적과 관련된 요즘 들어서는 네, 실적과 네. 좀 연결해가지고도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실적 나오는 종목들 바이오주에서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얘기가 되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쪽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은 좀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하네. 일단 램시마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올해 램시마는 아니고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올해 내내 올해 초반부터 사실 그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희석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 네. 모멘텀들이. 근데 이제 펀더멘털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램시마 SC의 출시국가에서도 매출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기존에 매출을 내고 있던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같은 곳에서 최근에 뭐 유럽 매출이라든지 일반 판매가 계속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뒤로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실적 측면에서도 뭐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제품 판매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품 판매와 관련된 부분의 얘기는 크게 소위 말해서 거슬리는 건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히려 제조업 뭐 입장이라면 네. 조금 많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이제 다른 병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시기라서 네네. 뭐 약에 대해서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기초해서 본다면 뭐 실적 모멘텀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허가 승인 권고 유럽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더 매출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적 아마 열어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그쵸. 겁니다. 네, 그 정도. 그런 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원에커팅가? 그쪽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오버행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헬스케어 뭐 쪽에 예, 블록딜 관련된 블록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 부담이 거의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 예. 뭐 주가에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들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들어가니까 실적과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네.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미래에셋대우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했는데 네. 그 안에서 셀트리온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제품 효과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신제품 효과로 연중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반기는 램시마 SC, 내년 여름까지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까지 후속 제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램시마 SC에 대한 마케팅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공매도 금지가 만약에 해제된다면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는 좀 가져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40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겠죠. 네, 셀트리온 그룹은 공매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렇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9월에 현재까지죠. 일단 지금은 네. 근데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아마 공매도 풀리면 가장 먼저 지금 공매도 시작할 때가 바이오주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과연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 이제 금지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을 보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네. 예. 자, 여기까지 할까요? 또 네, 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빼먹은 거 없나? 글쎄요, 뭐 빼먹은 건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까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이주식이었습니다. 7번의 기회를 잡아라. 키움증권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통상금 2,100만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